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주식시장은 실적 개선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걱정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피해주와 수혜주로도 엇갈리고 있고 또 확진자 수도 1,275명까지 늘어나면서 평일 기준으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특별히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연구위원님 모셔서 이런 코로나 우려 그리고 앞으로 경기 상황의 어떤 뒤바뀜 속에서 증시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깊은 해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다시 또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작년에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은 수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다시 이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분위기여서 이번엔 좀 작년처럼 전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경기 확장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는 건지 경기 둔화요 확장이 아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 박사님을 비롯해서 증권업계의 소위 그루님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얘기죠? 뭐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사실 돌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누구나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한 지금 4차 대유행 뭐 거의 가능성보다는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단 뭐 부양책, 재정정책이나 통화금융정책의 어떤 고삐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조금 그 누그러뜨리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명분이 예. 지금 약해질 만한 때이지 않습니까? 하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 뭐 다 전 세계가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4차 대유행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뭐 긴축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컨센서스와 명분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그렇죠. 부분이고요. 유동성. 네, 재정도 네. 계속 풀고 네. 가능하면 유동성도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요. 네. 네, 이거는 뭐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 자체가 그렇죠. 지금 V자형으로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되어 왔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더블 딥 경기가 다시 또 이제 무너지는 예. 그리고 늘어지는 회복이 예. 이런 현상이 조금 우려되는 그런 양면성의 충돌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네. 뭐 4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고약하게 진행될지는 전문가들도 네. 잘 뭐 예측하기 어렵지만 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고약하지만 않는다면 뭐 어느 정도 통제권 안에서 유지가 된다면 더블 딥 가능성보다는 정책적인 수혜 요인이 훨씬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전문가들조차 분석하기 어려운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경기 전망이나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네. 네, 뭐 저희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네. 추세선에 경기가 회복하는 소위 평균 회귀를 좀 중시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작년 3월부터 무너진 세계 경제가 장기 추세선에 빠르게 복귀되는 회귀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현상은 어떻게든 기업들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또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이라든지 또 소비자들의 어떤 뭐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는 정상화되려고 하는 속성이 훨씬 좀 강하다. 예. 그게 자본주의의 조금 생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기의 복원력을 좀 믿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순조롭게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빠르게 네. 복원되어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약간의 노이즈는 있겠지만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러한 그 경기의 정상화에 크게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전망이.
말씀하셨던 추세선,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라는 추세를 훼손하지만 않으면 더블딥 우려는 없을 것이다. 아, 더블딥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지금도 시장이 최고치를 찍지만 투자는 어려운데 더블딥 환경이면 정말 이건 잠시 주식시장에서 떠나야 될 수도 있을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유동성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대전제로 시작을 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라면 뭐 3분기 네. 네,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네. 7, 8월 뭐 한 9월까지는 뭐 좀 현재 유동성 환경은 지속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에서 얼핏 보셨지만 네. 지금 뭐 유동성의 어떤 그 증가의 기울기는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당연히 둔화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단기 유동성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예. 이 단기 유동성은 사실은 조금 기술적 요인들이 많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저축률이 늘거나 또 지금 3월 중순부터 1조 9천억 달러의 바이든 정부의 재정 가계 지원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소비자들이 가계가 또 저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은행의 단기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7월 31일로 지금 마감돼 있는 지금 미국 재무부 정부의 부채 한도 네. 협상 이게 이제 2019년 8월에 연기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2년 연기를 해줬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시한이 그렇죠. 이제 이달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유 현금,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 잔고입니다. 네. 부채 잔고를 4천억 달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지금 단기 유동성 시장에 머니 마켓의 자금 홍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금 홍수가 일부는 장기채 매입까지도 이어지면서 기술적으로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어제도 1.4 이하로 내려가는 등 이런 기술적 요인들이 굉장히 그 좀 어수선하게 어찌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단기 유동성이 넘쳐나는 게 좋지만 이런 기술적 요인들이 좀 사라지면 다시 또 금리도 뛰고 예. 단기 유동성 시장의 자금 홍수도 정상화될 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최대 조금 노이즈가 될 소음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시점은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는 7월 31일, 예. 즉 8월 초부터 예. 조금 정상화가 될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이든 정부의 실업수당 추가 지원 금액이 거의 다 8월 말 9월 초면 거의 실질적으로 종료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은행의 단기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네. 단기 유동성의 정상화를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네네. 어떤 반대쪽에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가 어수선한 변동성이 단기 유동성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돈도 풀고 재정적인 지원도 했는데 이제 빠르게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것들을 다시 되돌려놓는 정상화 과정에서 증시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 돈이 굉장히 많은데 다 어디 갔지? 이런 느낌. 네, 하지만 있겠죠.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계속 강하게 나오면 주식시장이 이제 좀 맷집이 생겨서 네.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지금 경기 둔화의 또 찬물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앞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약간 국내에 좀 국한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그렇죠? 미국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우리가 빨리 좀 극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FOMC 회의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바뀌는 것을 좀 봤어요. 지난 6월 달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7월 달에도 FOMC, 7월 달에 이 연준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을 보는 시각들의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그 변수를 어떻게 네, 맞습니다. 네. 앞서 유동성 말씀을 나눴지만 유동성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테이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 6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전개되는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몇 차례 회의에서 그러니까 하반기 네 번의 회의에서 그 첫 번째 하반기 회의가 이제 7월 말인데요. 좀 그 언급을 할 것 같다. 언급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기의 정상화, 어떤 지표의 정상화를 그 회의 때마다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뭐 어제 FOMC 6월 의사록도 발표되면서 시장이 좀 안도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뭐 이렇게 연준의 태도가 아주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뭐 코로나 어떤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백신도 조금 더 접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7월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언급되지 않을까 언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테이퍼에 대한 언급이 7월보다는 뭐 9월 FOMC 정도에서 언급이 되고 실행은 한 연말 정도나 혹은 내년 2022년 초부터 네. 한 1년에 걸쳐서 현재 1200억 달러씩 매입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테이퍼 정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증시는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시장도 우리 시장도 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증시가 더 오를 수 있을지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레벨업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떤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그 변수들을 안으면서 하반 경직성 확보되는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네. 뭐 저희 KTB 증권 하우스 뷰는 뭐 한 3,500, 600 코스피 타겟을 하고 있고요. 뭐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도달하더라도 도달하는 과정은 조금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변동성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변동성의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유동성의 교란 요인들, 네. 그다음에 경기가 좀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경기 회복 속도의 경로보다는 조금 완만한 회복 경로가 예상되면서 경기 회복 사이클과 기업의 실적 사이클이 거의 동행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표되는 기업 실적의 사이클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기대치에 부응하거나 서프라이즈하는 정도는 조금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주가 상승의 탄력 속도나 탄력도는 조금 밋밋하지 않을까, 완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감을 좀 낮추는 게 네,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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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워낙 작년에 그 폭발적인 수익을 줬었던 시장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웬만한 수익률에 뭐 만족을 잘 네. 못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만 잘 지나가주면 정말 노이즈로 끝나서 네, 경기 확장기가 계속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어떤 그 종목군들이나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또한 굉장히 고민이고 또 관심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맞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통상 경기 확장의 초반전, 뭐 전반전에는 뭐 조금 아무거나 사도 다 같이 맞아요. 올라가는 진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경기 확장의 하프타임을 지나서 후반전으로 들어가면 하반기부터는 후반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반전으로 들어가면 조금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커지고요. 한편에서는 또 과잉 유동성과 경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묻지마 투자도 성행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은 주식주 쪽 그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중심으로 좀 압축이 되고 차별화가 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매크로 단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기 확장기는 소비의 확장기거든요. 그래서 소비 관련주, 유통이라든지 재량 소비재,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소비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요즘에는 IT 업종이 사실은 또 소비재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렇죠. 글로벌 네. 네, 네 그리고 글로벌 경기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확장기 때 직전 경기 확장기 때 시장을 이겼던 섹터거든요. 아, 네, 기술주라든지 금융주, 재량 소비재, 자동차나 유통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이겼다. 네. 시장보다 좋은 수익을 냈다. 시장이 오르면 더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경기 혹은 기업들의 투자 경기를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 기업들이 계속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IT가 소비재라는 측면이 그 뭐 PC, 모바일 혹은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을 봐도 그 모바일 부분에서 휴대폰이 좀 덜 팔렸다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PC나 휴대폰은 한 번 사면 또 몇 년 동안 안 바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좀 둔화되지는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경기에 민감한 업종, 소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IT 쪽에 약간 색깔과 반대쪽인 그러한 경기 민감주라고 그럴까요? 시클리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섹터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오히려 IT나 혁신성장 기업, 반도체, 지금 말씀하셨던 뭐 가전 포함해서 전반적인 IT 섹터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차분한 편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요. 상대적으로 좀 쉬었죠, 올해 초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다시 뭐 그 지금 강세를 어제 보였고 이런 현상들이 오히려 뭐 IT, BIT 쪽의 섹터들이 밸류에이션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 섹터들은 또 경기 확장을 조금 뭐 24개월 이상의 포워드 EPS를 예상 이익을 좀 앞당겨서 반영한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IT 섹터들이 조금 차분한 밸류에이션과 좀 꾸준한 실적 개선 이런 측면에서 좀 변동성이 낮은 조금 주식시장의 안정된 흐름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나 어떤 코로나19 확산을 변수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